A님은 빈곤 포르노가 비여성적이라고 말합니다.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국민의힘 눈에는 야한 표현으로 보이나 봅니다. 사전에 있는, 논문에 있는, 언론에도 쓰이는 용어인 포벌티 포르노그라피를 뭐로 번역합니까? 푸드 포르노란 용어도 통용되고 있습니다. 용어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더 아픈 건지 충성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참 딱합니다.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킨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? 플러스와 스튜어트는 논문에서 선정적으로 비극과 빈곤을 부각한 글이나 사진, 영상을 통해 효과를 거두는 것을 빈곤 포르노라고 정의합니다. 캄보디아가 내전국도 아니고 30년 전에나 쓸 법한 사진을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한 외교 행사에도 불참하고 가난하고 병든 국가 이미지를 남겨준 화보 촬영한 것은 엄연한 외교 결례이고 외교 참사입니다.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